어디서 왔다고요? 왜 반응이 없어? 우! 예! 들어온다. 와! 여러분 저희가 내일 이제 좀 더 스케줄이 이렇게 또 차 있어가지고 활동 기간이 내일이 마지막이지만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. 맞아요. 야, 내일까지만 하면은 또 이 멜팅 포인트 음악과 방송 활동이 벌써 마무리가 돼요. 그죠.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신 제로즈분들 감사드립니다. 크러쉬 활동할 때도 그렇고 멜팅 활동할 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벌써 내일이 저희 이집 막방. 그죠. 또 막방인데 우리 지웅이 형이 또 스페셜 MC를 하잖아요. 오, 맞아요. 스페셜하게? 스페셜하게 제가 내일 이집을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좋다. 가보자고. 가보자고. 그것도 끝이 아닌 게 제가 또 바로 큰 거 오잖아요. 그렇죠. 진짜 마마 열심히 아닙니까? 맞죠. 아, 맞죠. 열심히 준비. 멜론 뮤직 어워드도 있고. 그렇죠. 그죠. 맞아요.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도 있고.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. 맞아요. 네. 하호 형이 살짝 가려서 안 보이네요. 어느 쪽으로 가요? 이쪽으로. 이쪽으로 와요. 왼쪽. 좀만 더 이쪽 뒤쪽도 살짝만 대고 사이드로. 규빈이가 좀 뒤로 와야 돼. 너무 아파. 아, 뒤로요? 간간한데 이게 내 막. 그러면 테레는 이번 활동 어땠어요? 저 말인가요? 네, 너 말이에요. 저는 일단 저희 이지 크러쉬 멜팅 포인트를 이렇게 많은 제로즈분들께서 이렇게 항상 보러 와주시고 또 함께 응원법 함께 외쳐주시고 저희를 웃음 짓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.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그렇죠. 하우는 어때? 어떻습니까? 첫 컴백이었잖아요. 맞아요. 뭐 어때요? 활동 소감, 활동 마무리하는 소감. 아, 화났어요? 아니요.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저희 오늘 스케줄 많아서 지금 살짝 피곤해요. 완전 좋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로즈 분들께 막방 인사를 드리려고 네. 킨 정성 그쵸 알아주셨으면 알아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라이온은 핑계 또 그냥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하는 거고 하니까 네. 또 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. 원래 유니별로 이렇게 찢어져서 라이브를 하다가 단체로 그치. 모인 게 오랜만이네 진짜.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. 어셈블 맞아. 곧 내일이 진짜 막방이기도 하고 해서 또 인사도 드릴까. 또 마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약간 그러면 뭔가 컴백을 또 이제 끝나는 의미에서 이제 연말 시상식도 나왔잖아요. 그쵸. 그럼 약간 유진이가 약간 관전 포인트가 있나? 이런 걸 좀 재배원의 연말 퍼포먼스 관전 포인트 스프도 조금 뭐 하면 안 되죠. 안 될걸요? 안 되죠. 저랑 그거 하면 진짜 안 되고 진짜 안 되고 이번에 관전 포인트 저랑이 들어가면 이제 끝났습니다. 아니 이건 아실 거예요. 저랑 하우이랑 첫날에 무대하고 둘째 날에 당첨. 아 알아요? 아 나왔어요? 알면 다행입니다. 혹시 성친 거 아니지 지금? 어 확실해?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겠어. 알았을걸요? 근데 저랑 하우이랑 같이 하진 않아요. 아? 어? 잠깐만 잠깐만 야 그만 그만 괜찮아 그냥 조금 평소에 못 보셨던 무대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우리 인물룸과 크러쉬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편곡도 많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. 또 많은 댄서분들과 함께 또 합을 맞추는 퍼포먼스도 많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. 초대형 메가 크루 퍼포먼스. 와!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셨던 그런 무대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이 그 되게 궁금해하셨어가지고 뭔지는 마마에서 공개됩니다. 마마에서 첫 공개. 그쵸? 진짜. 그리고 남은 시상식도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쵸?
그죠. 네. 그러면 또 라이브를 끝나고 저희가 또 이제 또 막 연습을 또 분학기 하러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제로즈 분들에게 또 앞으로 또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. 저 에너지를 맞아. 좀 얻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. 맞아요.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없는 시간, 있는 시간 다 쪼개서 연습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. 기다려주세요. 네. 멋있는 퍼포먼스.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. 결론적으로 2023, 남은 2023도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네. 그쵸.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주려고 왔어요. 아 그리고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아 진짜 너무 오늘 영하 3도던데 진짜로. 오늘 더 추워졌어. 맞아. 그러니까 얼음 같아 밖에.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. 거의 감기 걸렸어요. 따뜻하게. 깜짝이야. 멜팅 포인트 들으시고요. 열정. 열정 불태워요. 그거라면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빠빠. 알아. 자 리키가 꺼주고 와요. 순간에 안 된다. 남은 2023도 화이팅! 화이팅!